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금리 상승기에 따라 예대 마진이 늘면서 지난해 4대 시중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KB, 신한, 하나,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거둔 이자 이익은 총 32조 2,643억 원으로 전년보다 평균 15% 늘어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. 지난해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규제 등이 더해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예대 마진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반면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한 대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대출 부실에 대해선 금융지주들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